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속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다시 돌아온 키미 취향 장바구니 할인 콘텐츠. 오늘은 제가 남친 옷을 산다면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띄우지 마라. 띄우지 마. 없어요. 이걸 할인받아서 사주면 좋겠다 싶은 아이템들로 추려봤습니다. 자, 그럼 제 장바구니 속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깔끔 단정한 룩에 모나미룩 빠질 수 없죠. 그런데 무지 티셔츠 그냥 블랙 슬랙스는 재미없다고요. 그래서 담아본 제 장바구니 아이템들입니다. 패션은 한 끗 차이에요. 그래서 요 노이어의 핀턱 티셔츠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티셔츠에 꼭 프린팅이 들어가지 않아도 절개 디테일이나 턱 디테일이 들어가주면 심심하지 않아요. 여기에 깔끔 담백하지만 턱은 하나 정도 잡힌 슬랙스를 찾다가 발견한 쏘신. 원턱이 사이드 쪽으로 좀 빠져서 정면에서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아서 입문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얇고 찰랑이는 소재감으로 여름까지 가능한 슬랙스. 거기에 추천드리는 여름 슈즈는 뮬. 쪼리나 슬리퍼에 발꼬락 노출이 되면 캐주얼해지기 때문에 뮬로 발꼬락이 안 보이면서 단정함을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게다가 요 킨치, 요 제품은 가죽인데 방수 처리까지 됐다고 해요. 진짜요? 부어본다? 해본다! 부어본다! 요런 담백 깔끔한 무드에 가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백이에요. 카고브로스의 반원 백인데 딱 지갑, 핸드폰, 에어팟, 뭐 립밤 정도? 반원 쉐입감이 너무 흐물텅거려서 막 무너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히트로 가격 2만원대야. 나이스. 다음은 여름에 청개구리 바이브로 올블랙 룩을 만들어본 장바구니 이템들입니다. 앞서 보신 티셔츠 블랙 버전이에요. 확실히 턱 디테일 때문에 그냥 무지 티보다는 뭔가 심심하지 않지 않나요? 여기 앞서 보신 슬랙스 그대로 갖고 와주시고 올블랙 룩에는 너무 더워 보이니까 발꼬락 노출 필수. 쉰내 안 나게. 개인적으로 단정한 무드의 슬리퍼는 발등을 좀 많이 가려주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인데 요 위더로드 슬리퍼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가죽이 좀 야들야들 했으면 좋겠다, 내 발이 진짜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해서 찾았는데 요 제품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올블랙 룩에 물론 블랙 가방을 매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포인트 컬러 가방 어떠실까요? 브라운 컬러라고 돼 있지만 색이 좀 burnt orange? 약간 오묘한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이즈도 딱 컬러 포인트 들기 적당해. 이어지는 룩은 동일하게 깔끔한 룩이지만 반바지를 활용한 좀 더 시원한 맛의 장바구니입니다. 동일하게 디테일 들어간 무지 티셔츠 입어주시고 여기에 반바지를 뭘 고를까 하다가 서스테인 바지를 보고 어머! 어머나! 아, 너무 늙었다. 요즘 트렌드인 버뮤다 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바지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쪽으로는 와이드한 버뮤다 맛을 살려냈고요. 앞쪽으로 깊숙이 턱이 잡혀있는데 포인트는 요 포켓! 사이드 포켓 때문에 요 턱이랑 포켓이 잡히는 디테일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얇고 찰랑이는 소재감인데 에라 모르겠고 포켓밖에 안 보여. 요거는 제 옷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봐요. 그리고 이왕 반바지 입어줬으니까 시원하게 슬리퍼 끌어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장바구니는 살짝 캐주얼한 깔끔 룩! 열심히 뒤지다가 담은 디그레의 스트라이프 티셔츠.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 입어줘야죠, 여름에. 요 티셔츠는 원단감도 얇고 촉촉하니 보들보들한데 하이라이트는 넥라인. 니트 짜임 넥라인이에요. 하우, 분해 나. 작년 버전 넥라인이 좀 답답하다 하셔서 1cm 정도 늘려서 나왔다는데 넥라인 때문에 고르게 됐어요. 여기에 앞서 보신 서스테인 버뮤다 팬츠가 블랙 버전도 있어요. 아무래도 입문하시기에는 블랙이 더 쉬우실 거고 깔끔 단정한 맛이 있죠. 버뮤다 팬츠에 이런 헐렁한 티셔츠 하나면 코디 끝인 거예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뽀짝한 맛을 내주셨겠다. 여기다 킨치 뮤를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블랙 버전이 있어요. 블랙 버전은 그레이니한 버전과 매트한 버전 두 개로 나오는데 요 매트 버전이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약간 멀리서 보면 고무인가 싶은데 가죽인 거지. 얘도 방수 되려나? 될까? 부어본다. 그리고 소지품 들고 댕겨야 한다? 크로스백! 내주면 끝! 다음 장바구니는 사심을 좀 담아본 장바구니예요. 좀 더 제 나이대에 가까우시거나 뭐 30대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니트를 준비했지. 그리고 만들어내는 니트들이 좀 클래식하고 담백한 제품들이 많아서 이런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결과 대망! 린넨 코튼 나일론으로 굉장히 시원한 터치감에 바삭하고 쾌적한 맛! 풀 사슬 봉제에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진짜 기둥차더라고요. 시크한 무드 내기 좋으니까 블랙 컬러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요 제품은 요즘 트렌드 무드로 되게 오버한 사이즈로 나온 게 아니니까 실측 확인은 꼭 해주세요. 요런 클래식한 아이템에다가 트렌디한 감성의 버뮤다 팬츠를 얹어! 그리고 올블랙 룩이 더워 보일 수 있으니 팔꼬락 노출하는 블랙 슬리퍼 신어! 그리고 어울리신다면 요런 룩에다가 조금 뿔테 같은 거 써주시면 여름 시크한. 다음 장바구니부터는 살살 좀 캐주얼해져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클래식했던 베르노 폴로니트 그린. 요즘 대세가 그린이잖아요? 그린 컬러 너무 이뻐서 또 데려왔지. 은은한 멜란지 컬러감이 분의 포인트인 그린 컬러예요. 여기다가 뭔가 캐주얼 클래식한 맛을 좀 넣자 해서 테이퍼드 베이지 바지를 찾고 있었는데 틀령 제품이 가격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허리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편히 휘뚜라기 좋은 팬츠. 그리고 여름 시즌 스니커즈는 너무 부피감이 크지 않은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찾은 엘두 제품. 뭔가 너무 담백한 캔버스화보다는 좀 꾸민 것 같은 캔버스화를 찾다가 발견했는데요. 요 누리끼리 톤온톤 스타일, 뭔가 케이크같이 겹겹이 된 스타일이 심심하지 않은 느낌? 그렇다고 너무 막 요란하지도 않아서 손에 많이 갈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확 스타일 체인지 시티보이 감성으로 담아봤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앞서 보여드린 디글의 스트라이프 셔츠 올리브 컬러 너무 예뻐요. 올리브와 또 찰떡인 바지 컬러를 찾다가 카키 컬러, 그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살짝 브라운 컬러가 도는 브라우니쉬 그레이한 느낌? 뭔가 시티보이 무드 진득하게 나는 팬츠로 통도 널널하고 미디도 되게 길고 카고 디테일까지. 이런 팬츠에 헐렁한 상의 입어주시면 코디 끝나는 거예요. 할인 가격이 이런 팬츠 입문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도전하신다면 고고. 여기에 좀 더 무드를 살려서 캡 하나 찾고 있었는데 오가프의 캡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심플한 레터링 캡인데 뒤를 돌려보시면 스트랩이 가죽이야. 난 또 분해 나는 거 좋아하잖아. 이 가죽 스트랩 분해 나. 그리고 여기에 무심히 들어주는 캔버스 백. 흐물거리는 캔버스 말고 좀 탄탄한 캔버스 백을 찾다가 런던 그로서리 마켓의 이 딥 그린 컬러 색상. 너무 이쁘더라고요. 런던 추억도다. 가고 싶다. 다음은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담아본 장바구니. 디글의 블랙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갖고 오고 요 블랙 큐컴버스 바지가 있는 거야. 요런 바지 시도해보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상의만 좀 길게 입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블랙 컬러가 입문하시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슈즈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엘두 그 제품 블랙 버전이 있거든요. 요것도 위에서 보면 막 겹겹이 케이크 같고 뭔가 심플 담백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아. 무심하게 캔버스 백 하나 들어주시고 그런데 이때 요즘 트렌디한 캡 하나 찾아보자 해서 나일론 메쉬 캡을 갖고 왔는데 요런 것도 하나 써주면 45도 각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기깔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자전거 타러 가면 되게 이쁘게 나올 거예요. 마지막 장바구니는 나일론 반바지를 활용해 내가 입고 싶은 장바구니. 스트라이프 티셔츠 입어주시고 나일론 반바지는 후톤 바지로 고프코어 감성이 물씬 나는 수납력이 굉장히 좋은 나일론 팬츠로 기장감이 너무 짧지 않아서 살짝 버뮤다 맛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일론 코튼 원단감으로 바시락거리면 살아있지만 어느 정도 각이 잡혀줘서 탄탄 부들부들? 휘뚜루하기 좋은 팬츠. 거기에 캔버스 스니커즈 하나 신어주시고 고프코어 맛 캡 하나 써주시고 블랙도 좋지만 베이지 블랙 조금 더 눈에 튀는 컬러도 이쁘더라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템들을 봤는데 오늘 준비한 아이템들 제 코디대로만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좀 믹스 매치를 해서 입을 수도 있게끔 준비를 했지. 이렇게도 이쁘지 않나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들. 찡긋.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남자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내가 입고 싶은 그런 장바구니템들을 할인받아 왔는데요. 이 중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이 있다면 휘뚜루 할인받아가지고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장바구니 속 할인을 가득가득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